홍우진이고요. 다하시 외에 여러 역할을 하는 A2 역할을 맡았습니다. 오만과 편견에서 다하시 이외 여러 역할을 맡는 배우 이형훈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배우 현석준입니다. A2 역할을 맡았습니다. 제가 이번 시즌으로 세 번째 참여하게 됐어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새로운 배우와 기존의 배우가 어떤 케미를 이뤄서 좋은 작품을 만들지 정말 기대가 되고요. 항상 지금 열심히 재밌게 연습하고 있습니다. 얼른 만났으면 좋겠어요. 선뜻 참여를 시켜주셔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가 즐거이 했던 공연이었고 관객 여러분들도 굉장히 즐겁게 봐주셨던 공연이기 때문에 올 가을에 또 행복하게 저도 여러분들도 만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은 너무 기라성 같은 선배님들께서 했던 작품이라 조금 부담을 느끼는 건 사실인데 그래도 최선을 다해서 독서실에 들어가서 공부하듯이 열심히 대사를 외우고 있습니다. 가장 애착이 가는 거는 사실 모든 캐릭터가 다 애착이 가는데 제가 맡은 역할 중에서 마음이 쓰인다 정도는 키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키티는 남한테 관심 받고 싶어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굳이 그러지 않아도 된다라는 얘기를 항상 해주고 싶어요. 첫인상은 정말 아 이거 도전할 만한 작품이겠다라는 걸 느꼈고 호연 공연을 봤었는데 그냥 무대 위에 서 있는 배우 두 분이 너무 대단해 보였고 실제로 연습실에서도 분위기가 뭔가 독서실에 가까운 그만큼 배우들이 조금 부담도 느끼고 동시에 열정을 다 쏟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랑은 요즘 가족입니다. 가족 안에서 평안함을 누리고 있고요. 4살, 2살, 3의 아이들이 매일 아침 저를 힘들게 하지만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어요. 아침마다 눈 뜨면 행복하고 잠 재우고 나서 자고 있는 모습을 보면 예쁘고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내와 대화하는 것도 행복이고 요즘 제 사랑의 정의는 가족입니다. 아무래도 제목이 오만과 편견이다 보니까 해시태그 오만, 해시태그 편견, 그리고 마지막은 해시태그 사랑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결핍, 성장, 여정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캐릭터가 다 결핍이 있는 것 같고 그 결핍들을 이겨내서 성장하고 인생을 살아가는 여정을 그리는 작품인 것 같아서 잘 뽑은 것 같아요. 대사, 체력, 즐거움, 연기를 해오면서 맡아본 역할 중에 가장 대사가 많습니다. 한 번도 안 틀리고 하는 게 기적적이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대사량이 많은데 대사의 향연 만끽하러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관객 여러분, 오만과 편견이 세 번째 시즌으로 돌아왔습니다. 뜨겁게 또 재밌게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우리 얼른 롱본에서 다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멋지게 보여드릴 모습들 새로운 배우들과 함께 만들어가고 있으니까 많은 기대 가지고 보러 와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연극 오만과 편견을 함께 할 수 있게 되어서 정말 영광입니다. 좋은 연기, 좋은 공연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